아까도 계시지만 내가 본태에서 달인이 돼. 달인 1등 대한민국에서 달인이 돼가지고 그때 가면 2천원은 안 되겠나 봐. 천원 스텔이 크세요. 어떻게 하신다고요? 그렇지, 당연히 죽을 때 나는 멍하니 죽는다 뭐야. 꿈은 야무지죠, 그죠? 그래도 배짱 없는 것보단 낫지만 문제는 막 큰 게 아니라 이게. 요 안에 구석구석이 좀 소리내라. 그 대중대중 하려고 하지 말고 뭐든지. 어째 이게 대충대충으로 보여요? 에헤, 그 나. 대중처럼 나 내가 쓸게. 나. 알았어, 알았어. 나 가만 둘게. 가만. 아이고, 그래 사람 뭐하나기 뺏어가 뭐하는겨. 뽕태이 집에 좀 지지부는 게 아니고 그만 싫으라고. 자꾸 심한 남봉이도 그렇고 좀 대강 싫으라, 대강. 그거는 그 내가 이득까지 해가 왔는데 그 대안아 내가 계속 나는 남들 하기는 말든지 내가 계속 싫고 하는데 한 번, 오후에 한 번 요래만 딱 싫으시다. 그게 낫다. 그거 안 된다 갈기네. 사람이 뭐라고 하면 너. 아이고 피곤해도 피곤해. 언제 저래 깔끔을 떠나 모르겠어. 청소할 때 우리 아씨는 절대 안에 있는 내가 모르고 밖에 내면 폭머리켜요. 그게 왜냐면 우리한테 복을 줬는 건데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된다고. 청소도 절의 철학을 가지고 해요. 막 허기사 천하도 골라면 그 먼지 하나라도 버리면 되겠는겨. 깔끔하게 막 싹싹 모이소. 그리고 우리 남편이요 청소 철학만큼 신중히 기하는 게 바로 옆봉튀기라. 옆봉튀기. 고소하겠다. 첫째 불을 제일 중요. 불. 그 다음에 시간. 네. 그 두 개가 조합이 맞아야 돼. 온도 한 0.5 여기 조금만 더 가도 콩 같은 거는 그냥 타버리는데. 근데 왜 안에 보면 그렇게 단소리를 들들 뽑고 돼요? 내가 들들 뽑을 때 어디세요? 제일 심은 데가 안만 뽑아도 안 타는 걸. 안 타는 것 같아서 자꾸 내가 뽑는다 할거냐. 뭔 바람 빠진 소린겨. 하여튼 유별납니다. 유별나. 어, 부석부석. 네. 깔끔하시네요. 엄마, 근데 털고 가자. 문제 좀 털어줘야 좋다 하지. 아이고, 마음 머리까지. 털이 됐나 보다. 아이고, 머리. 아이고, 내는 뻥 부스러기가 아니고 사람이라 얘. 제발 살살 좀 달아주이소 얘. 일터에서도 깔끔 뜨는데 집이라고 달라지겠는겨. 에헤이, 양말하고 여 앞면을 벗어놓으면 되나? 지금 세탁기 바로 갖다 해보지. 저기 벗어놓으면 안 된대. 어떤 그 오이거 있잖아요. 좀 갖다 해야지 그러면. 아이고, 전선에 가서 양말을 못하고. 자, 집에서 자주 들리는 소리네요. 네, 오늘 좀 갖다 해야지 그만. 당신 눈에 그래 거슬리면 그냥 알아서 세탁기에 좀 넣어도 토 안 달고 조용히 끓여주면 얼마나 이뻐 보이겠노? 또 뭘 잘하노? 아이고 참. 하늘 못 보세요. 이런 거 좀 늘어지지 마라. 전 안 보이는데요. 너무 작아요. 머리카락이 떨어질 수 있지. 내가 안 보이는 우연아. 좀 움직이다 보면 왔다 갔다 해. 자기는 머리 짧지만 나는 길잖아. 내면조를 왜 그래 막 요 짧막 나만 하마 안 보기 좋고 막 간단하게 보기 좋다. 머리 빡빡 미리 볼까 그러면? 참말로 말코 한데 맘만 똑 떨어지게. 내 절에 안 가도 당신이랑 살면서 더 닦고 있거든. 원래 뭐 눈에 뭐 빈다고. 예? 뭐 눈에는 뭐 빈다고. 우리 같은 사람은 잘 안 빈데 깔끔 든 사람들은 때문에만 뭐 빈대요. 그런 거. 남들은 청소해주는 남편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한텐 천만의 말씀이라 얘. 진짜 깔끔하시네요. 아니 지저분하지도 않은데 철에 돌리고 또 돌리고 얘 전기 낭비 아닌겨. 당신 해봐라. 그 뭐 하는겨? 취향 이거 좀 이 와이래 아도 어른 달고 이 중간에 이게 우연어요. 아유. 그래요. 사사 요리 짜올러 가야 되는데 이게 뭐고 이리 두 짜가지고 세 사람을 애들도 그냥 뭐 대신 좀 반듯하이. 아니 중간에 짰으면 취향이 어디로 도망이라도 가나? 아이고 사람이만 말이 꼬야 예쁘지. 아이고 많이 바른다고 예쁜 것도 아니다 카이. 뭐 그래 떡치떡치 찍어 바르는겨. 그냥 크림이다. 예? 얼굴이 촘촘하게 바르세요. 이게 이제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갈수록 이게 자꾸 피부에 신경 많이 써야 된다 카이. 예. 신경 안 쓰면 막 끄트리야 해가지고 그 안 돼. 아니 이런 영양크림 이런 거는 누가? 사실 마누라 사놈아
참 모르고 대비했습니다. 조용히 얘기해.